민주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조윤선 증인, 답답하죠? 죄송합니다. 답답하죠? 조윤선 증인, 답답하죠? 어떻습니까? 증인이 지금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전에 증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생긴다. 자, 증인이 와서 제일 처음에 증인했던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30일이었어요. 기관 보고 때. 그때부터 지금 무려 한 달하고도 약 12일가량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의원들이 위원회에 다시 부른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조윤선 장관이 장관의 자격으로 제대로 파악 못할 수 있고 수사 이런 거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조사받고 온 직원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했다? 자, 보고했을 거예요. 아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과 11월 30일 시점이 똑같습니까? 증인이 아는 게 똑같은 상황만 알아요? 그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조사를 자,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의원님, 직원들이 증인, 특검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지금 그렇게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전모가 그거만 대답하세요. 질 것이라고 그것부터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건 맞죠? 존재하는 건 맞죠?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 11월 조윤선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조윤선 이름이라는 것을 명예를 걸고 대답을 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폐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특검 말하지 마시고 증인이 알고 있는 걸 말해주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중에, 언론에 조윤선 중에 제가 어려운 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이 예술가들이 지원해서 배제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사례가 아니라 다시 말할게요. 문서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조사 과정에서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그런 진술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얘기하세요. 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배제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사례를 물어보는 게 리스트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것으로 조윤선 증인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진행돼 저도 알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여러 이 여러 조윤선 가지 정황으로 조윤선 증인 오랜만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이런 이 사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자, 문체부 실국장들이 조사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셨어요. 장관님, 이제 문체부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해야 됩니다. 건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장관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 오니까 대국민 사과 비슷한 내용을 하신 거예요. 자, 조사받고 왔던 문체부의 실국장들이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 해야 된다고 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검에서 복잡한 생각이 마시고 직원들이 다녀와서 지금이라도 문체부 살려면은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직원들이 특검에서 그런 권유가 있었고 또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시기와 의원님, 제가 뭐 언론에도 여러 번 밝혔다시피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는 점은 여러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네,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